전체 학생 모집단이라고 보고요. 모집단에서 수학 성적을 X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를. 걔가 평균이 등기부 형태로 바로 표현할게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8인 이런 형태의 분포인데 여기에서 N이 81인 표본을 추출해 보면 그 81명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X바는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면 X바가 엄청 많겠죠. 그 X바들은 어떤 분포를 띠는가는 통계학자들이 찾아나서 평균은 그대로고 표준 편차가 루트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 여기 루트n 하면 9가 되고요. 원래 시그마가 18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제곱, 분산 이런 형태로 분포를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그 표본 X바는 52에 2의 제곱이라는 이런 분포를 띄어요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X바, 여기 X 아닙니다. 이제는 X바가 52에서 이런 분포를 띈다라는 이야기고, 47에서 50 물어봤네요. 47은 여기 있고, 50은 여기 있을 텐데, 얘를 표준화를 해보면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5 2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고 간격이 2니까 표준 편차랑 같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사이에 있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얘는 0에서 2.5에서 0에서 1 빼면 되죠. 그래서 확률은 Z 기준으로 0에서부터 그래서 2.5에서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되면 0.1525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